안녕하세요. 문법 1도 모르고도 해서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PT 공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기본 구문독해 챕터 26-6강입니다. 수거입니다. keep 3개와 used 3개를 이렇게 집어넣어놨습니다. 왜이 수거를 따로 집어넣어놨냐면요. 겁나게 잘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선 여러분 이제 keep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keep 그러면 여러분 맨날 우리 학생들 유지하다, 유지시키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keep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계속하다, 방해하다, 유지시키다. 형태는 이래요. keep ing요. 여기다 이렇게 keep on ing 이렇게 on을 전치사 on을 써도 되거든요. 근데 생략에서 많이 씁니다. 회화체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계속하라 그러면 keep going. 계속 공부해라 그러면 keep studying. 계속 먹어라 그러면 keep eating. 그래서 keep ing 그러면 계속해서 뭐뭐하다 이런 식으로 쓰고요. 그다음 keep 목적어 ing입니다. 이때 keep 목적어 다음에 ing가 나오면 이때 이제 keep은 유지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 keep 목적어 다음에 이제 목적어라는 것은 이 동사 뒤에 바로 나온 걸 동사 뒤에 바로 나오는 것을 목적어라 합니다. 주로 명사가 나오겠죠? 동사 뒤에 나오는 명사. 명사가 뭐죠, 여러분? 사람, 사물의 이름이 되겠죠? 그래서 keep 목적어 다음에 from ing가 나와 있죠? 그때 이때 keep은 stop과 함께 같은 뜻으로서 방해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하, keep은 이렇게 계속하다, 방해하다, 유지시키다 이런 세 가지 뜻이 있구나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 예문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비가 왔습니다. 이때 is는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가시나무가 자 연연상, 가시나무가 자 연연상, pinching 주어 it 해석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비가 내려왔다 일주일 동안. 자, keep 목적어, 명사, 그 다음에 ing, 유지시켰다. 그는 유지시켰다. 그 소년이 공부를 하도록 3시간 동안 without a break. break는 휴식이라는 뜻입니다. 휴식 없이. 3번 갑니다. keep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어머나! from이 나왔죠. 그러면 이때 나오는 keep은 방해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는 방해했습니다. 그 소년이 공부하는 것을 3시간 동안 이 자식이 3시간 동안이나 방해했네요. 미친놈의 자식이. without a break. 휴식 없이 방해를 했다네요. 자, 내려와가지고 예문 두개더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employer. 그 사장님은 keep 목적어 ing야. 유지시켰다. 그 일꾼이 건설하도록. 여러분, 이 story가 3층이라는 뜻이 있죠. 3층의 집이네요. 3층짜리 집을. without a break. 휴식 없이. 자, the employer, 그 사장은 keep 목적어 from 이때 나오는 kept 무슨 뜻? 방해하다. keep의 과거형 kept네요. the employer kept the work from. 자, 그 사장은 방해했다. 그 일꾼이 건설하는 걸 3층짜리 집을. 자, used 로도록 할랍니다. used 3개 있죠. used 3개. 이렇게 3개가 있네, 여러분. 자, 이때 나오는 be used to, 아, be가 없네요. 사람 used to 원형이죠. 이때 R은 여러분, 동사를 적어라. 동사의 원형을 적어라. 동사를 적어라. 자, 사람, 뭐뭐 하곤 했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은 안 한다. 지금 안 한다. 이건 중요하지 않고, 뜻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뭐뭐 하곤 했었다. 자, 사람 be used to 명사나 ing. 사람 be used to ing. 이렇게 해봐야 돼요. 사람 be used to ing라 명사. 이렇게. 사람 be used to ing. 밑에 건 뭐예요? 사물. be used to 부정사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자, 사람 be used to ing 그러면 ing 또는 명사하는 데 익숙하다 이런 뜻이고요. 사물 be used to 부정사는 이때 수동입니다, 여러분. 하다. 예, 수동은 되다라고 그랬죠. 사용하다의 수동은 사용되다. 그 사물이 사용되어졌습니다. to 부정사 하는데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예문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 be used to ing. 우리는 익숙합니다. 참석하는데 그 대학에. 자, 이제 사물이란 말이야. 그러면 수동이잖아. 그러니까 교과서들은 사용됩니다. 가르치는데 아이들을. 자, 밑에 예문 마저 봐볼까요? Do you know? 니 아나. 왜? 그녀가 used to 뭐뭐 하곤 했었다. 참석하곤 했었는지 그 대학에. 지금은 안 한다라는 뜻이죠. 뭐뭐 하곤 했었다. 이렇게요. 자, Do you know? 니 아나. 왜? 사람 be used to 그다음 ing 사람 be used to ing 익숙하다 니 아냐 왜 그가 익숙한지 그 대학에 됐나요 여러분?
암기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와가지고 금방 했던 거 이걸 머릿속에 심어두시라고 했죠. 우리 그 머리에 대머리 벌써 그 머리털 심듯이요. 머리에다 딱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발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사람, 그 다음에 be used to ing, 그 다음에 keep ing. keep ing 계속해서 뭐뭐하다? 사람 be used to ing, 뭐뭐하는데 익숙하다. 자, 어리석은 사람들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계속 배우는데. 이 throughout이 여러분 throughout입니다. 뒤에 시간이 나오면 동안이고 장소가 나오면 전체야. 그들의 삶 동안에 이렇게요. 다시요. keep ing 어렵죠. 두 개를 섞어 놨으니까 겁나게 어려워져 버렸습니다. 다시 어리석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배우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 동안. The media 그 미디어는 대중매체요. 신문 뭐 라디오 방송 이런 거 종종 보여줍니다. 뭘 대절이야를 자, 주어, 동사. 이게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 한다라는 걸. 좋은 외모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걸. In life, 인생에서. 3번 갑니다. 많은 컴퓨터들은 뭔가 학원에서 다 keep, 유지 학원에서 다 필요한 정보를. 그들의 삶 동안에. 이때 대어는 뭐예요? 당연히 컴퓨터를 봤겠죠. 자, 4번으로 내려옵니다. However, 그러나 그 타고 있는 콩의 냄새에는 쏘된 용법이네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쏘된이 떨어졌다 해서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뭐뭐에서 뭐뭐하다. 그 타고 있는 콩의 냄새는 맛 있어서 both A and B죠. 수녀님, 아, 스님입니다. 몽 스님 그리고 수녀님 둘다 좋아합니다. 그 냄새를. 오갑니다. Rainbow, 아, rain water. 빗물은 이 전명구 여러분 요거 니은으로 끝나야 된다니까. 지붕으로부터 온 이렇게 사용이 되어졌다. 사물 be used to 부정사죠. 사용되어졌습니다. water가 동사로서 물 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물 주는데 나무에 전명구에서 아직도 못 하죠. 여러분 잘 어디 있는으로 해석한다니까. 그 빌딩 주위에 있는. 다시요. 빗물은 지붕에서 온 사용되어집니다. 물 주는데 나무에 그 빌딩 주위에 있는. 6번 갑니다. 관계대명사 보이죠? 여러분이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요. 그렇지 해야 되겠죠? 쏘대 보여. 아, 쏘가 나오면 뒤에 대신한 놈이 나올란 같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The Unknown Singer 알려지지 않는 가수 게시한 인터넷에 게시한 그의 노래를 Onto the Internet 인터넷에 유명하게 대서 Among the Netizen 네티즌 사이에 그 가수는 발매했습니다. 디지털 송, 디지털 노래를. 7번 갑니다. 여러분, 이 소가 뭐냐면 톱이에요, 톱. 여기 적어놨잖아요. 이 C의 과거형, 소, 톱. 이 톱은 관계대명사 생략이 됐겠죠. 왜? 명사, 대명사 나란히 쓰면 안 되잖아. 이렇게. 끊어야지, 이렇게. 그러면 이 톱은 그가 사용하는 사물, be used to 부정사 사용이 되어집니다. cut down 자르는데 the tremendous tree 그 거대한 나무 두개더 해봅니다. 그의 아빠는 일했습니다. 열심히. 아, 쏘대시다. 쏘대 앞에 뭐가 나왔다? 컴마가 나왔다. 뭐 해서 어떻게 한다? 따라와서. 자, 쏘대시 세 개가 정리가 안 됐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렇죠. 앞으로 넘어가서 복습을 해야 되겠죠. 그의 아빠는 일했습니다. 열심히 따라서. 그러므로 그는 즐길 수 있었습니다. The rest죠. 나머지가, 나머지 사람. 그의 삶의 나머지 것을 즐길 수가 있었다. The be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동사. 해석 어떻게 하죠? 해석 어떻게 하죠? 잘해야 되겠죠. 뭐뭐 할수록 뭐뭐하다. 더 많이 내가 투자할수록 나의 시간을 스터딩 공부하는데 더 햇볕, 더 행복하게 나는 될 것이다. 여러분, 더 플러스 비교급 어렵죠? 그러면 동사 뒤로 빼갖고 이렇게 해석을, 동사 뒤로 빼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투자할수록 나의 시간을 공부하는데 더 많이 나는 될 것이다. 더 행복하게. 이런 식으로요. 단어 외우시고요. 우선
우선 기본적으로 딱 배운 것은 여러분 몇 번씩 암기를 하려고 해야 됩니다. 암기하는 방법은 여러분 반복도 중요하지만 시간 틈을 주고서 반복을 한다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다 왔잖아요, 이제. 다 왔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